태초의 피자는 먹었다기보다는 사용했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1654년 런던에서 출간된 문헌에 따르면 병사들이 빵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먹고 있는데요. 피자와 꽤 유사한 음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납작한 빵 접시는 중세 유럽 프랑스 귀족들의 식탁 위에서도 발견됩니다. 프랑스 귀족들은 납작하게 구운 빵을 7일간 보관해서 딱딱해지면 접시로 사용하고 젖어서 더 이상 못 쓰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하죠. 이 접시빵을 트랑쇼와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납작하게 구운 빵, 플랫브레드는 인종과 국가를 넘어 어디에나 존재했습니다. 피자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먹던 이 보편적 음식에 지역의 특산물을 올려 먹었던 데서 출발했습니다. 태초에 피자는 접시였던 거죠. 파타고니아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야생의 피자를 만드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Mi pizza è pizza patagonica. Me identifico moltissimo con esso. 'Para empezar un cordero, comenzamos haciendo un fuego grande, mucha llama. 파타고니아의 어린 양고기 코르데로는 세계 최고의 양고기로 꼽히죠. 이 en Argentina usamos una cruz de hierro. La cruz, el animal se abre y se pone hacia el frente hacia el calor. 북미에 카우보이가 있었다면 남미 아르헨티나에는 가우초가 있었죠. 아사도는 이 가우초들이 먹던 바베큐로 아르헨티나의 국민 음식입니다. 불에 직접 올리지 않고 그 열기와 연기만으로 4시간 이상 천천히 익히는 게 특징이죠. Y al cordero salmuera. Eso forma costra, crunchy en el cordero, crunchy. El calor lo va secando, le va formando una pequeña película dorada. 이제 남은 마지막 순서는 오직 긴 기다림뿐입니다. 아사도는 인류가 사냥한 고기를 불에 익혀 먹던 태초의 요리 방식 중에 하나죠. 그리고 농경이 시작한 후 인류는 좀 더 세련된 방식의 요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빵이 있습니다. 밀가루에 물을 섞고 반죽을 만들고 이것을 납작하게 편 후 불 위에 구웠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빵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식탁을 지켜왔죠. 피자의 시작은 바로 이 두 가지 음식의 운명적 만남에서 비롯됐을지 모릅니다. Muy despacito que los colágenos se vayan derritiendo, que el calor vaya penetrando en nuestro cordero, en las partes gruesas del cordero, que son los gigot, las patas.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아사도가 완성됐습니다. 구운 빵을 페데리코 셰프가 접시로 요긴하게 사용하는군요. 파타고니아 호수에서는 무지개 송어도 빵 위에 올립니다. 와우.
Special Pizza, pan de pizza con cordero hoy. Cuando vengo al campo lo llamo pan de campo, pero nunca deja de ser una pizza rústica, hecha a la leña, que le da un plus para la Patagonia, que lo podemos hacer aquí, ¿no? Divirtiéndonos. Si 보면 피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납작한 빵을 만들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얹어서 바로 먹었던, 어떻게 보면 아주 간편한 그 음식에서 시작된 것이 피자일지도 모르겠죠. 크리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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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피 앤 주시. The contrast. Yes. Yeah, perfect contrast. 생선에서 고기까지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리는 납작한 빵. 이것은 일종의 먹을 수 있는 접시였을지도 모릅니다. Y me encanta la idea de utilizarla de plato, sobre todo cuando uno viene al campo para no traer platos, no traer. La verdad que es un placer hacerlo de esta manera. Patagonia.